안녕하세요. 잼잼조입니다. 오늘은 백수의 주말과 평일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백수지만 한편으로는 취준생이니까 평일에는 체력과 시간이 모두 모자라요. 대신 저는 주말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 쉬지 않고 달려도 쉽게 지치게 되고 너무 쉬면 의욕과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 나름 보완해낸 방법이랍니다. 이번 주말엔 제가 아끼는 동생을 만나러 해화역에 왔습니다. 친구 작업하는 모습 구경 중인데 솔직히 이거 ASMR각 아니에요? 그렇게 많진 않나? 이렇게 좁은 곳에 카페가 있다고요? 괜찮아. 친구가 본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전에 일했던 전 직장에 들렀어요. 신혼집에 가져갈 그릇은 전부 친구한테 의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의뢰하기 전에 이렇게 공방 들러서 다른 그릇들 감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7시 14분입니다. 저는 지금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지금 몇 시지? 7시 23분이 됐어요. 옷을 좀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영양제 타임.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이거 비타민C, 이거 유산균 2개, 진유산균 하나 이렇게 4개를 먹습니다. 이거를 먹으려고 전날 이렇게 항상 물을 떠놔요. 우리 얼마 안 남았지만 이대로 물통을 가져갑니다. 제가 회사에서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물통 챙겼고요. 아까 그 선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아침에 초스피드 루틴이 끝났고요. 이제 타고 나가볼게요. 7시 35분.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급이 정화됐군요. 생각지 않은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워요. 지금 시간은 8시 32분. 제가 닭가슴살을 시켰거든요. 저녁에 여기서 먹고 집에 가려고. 일단 이거 냉동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금? 왜냐면 이 고기를 뜰 때 바이러스예요. 알았어. 영어 필사 시간입니다. 영어 필사를 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제가 만년필로 글씨 쓰는 걸 좋아해요. 일종의 명상인 거죠. 자, 아침에 필사를 마쳤으니까 지금 8시 54분이에요. 8시 54분. 저는 30분 동안 9시 반까지 이제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이제 올해 챌린지 중에 하나인데, 니체가 쓴 책 5권 읽기. 그 중에서 지금 처음 시작한 책 제목은 이제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나 이론은 검색해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내 생각과 함께 바로바로 메모하는 편입니다. 가끔 읽을 때 어렵기도 하지만 니체라는 사람 알면 알수록 너무 흥미로워요. 심닭, 고추마요, 그리고 참치마요. 얘는 이거 두 개만 먹어야겠어요. 얘 말고. 올해 챌린지 중에 하나가 핀차 마유라사나라는 동작을 성공하는 건데요. 챌린지가 참 많죠? 하여튼 더도 덜도 말고 요가 수업 들으러 온 날만 딱 2분씩 연습하고 있어요. 자, 내일은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닝 루틴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만 잘 살아도 저는 거진 갓생이죠. 아, 모르겠어. 사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만큼 열심히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잠이 안 와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긴 개뿔. 또 간당간당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갔답니다.
치명 인간 대기 프로젝트 도전해봐야겠어요. 뭐, 하여튼 보통 평일에는 저의 개인적인 공부랑 영상 편집, 운동 뭐 이런 걸로 바쁜데 이번 주는 내내 결혼 준비랑 아빠 회사 워크샵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유난히 정신이 없었네요. 아, 그리고 저 스터디 윗미 하고 싶었는데 조만간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안녕.